어이 추워. 어이 춥고 바람 부는 1월 1일에는 따뜻한 만두가 최격이지. 에이, 오늘 내가 모험 용돈으로 계속 만두집에서 사 먹어야지. 우와,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 쫄깃한 만두. 에이, 맛있겠다. 아이고, 우리 리아 또 왔구나. 네, 여기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, 할머니. 진짜 이 집 따끈따끈한 만두는 호호 불어서 한 입 베어불면 육즙이 그냥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게 진짜 너무 unbelievable이에요. 고맙단다. 에, 할머니, 여기 만두 1인분만 싸주세요. 집에 가서 맛있게 냠냠할 거라고요. 아, 그래. 여기 맛있게 먹으렴. 우와, 진짜 너무 맛있겠다. 아, 개맛다. 이제 만두를 올려놓고, 어? 간장을 빠뜨릴 뻔했네. 간장도 이렇게 풀어넣고 한 입 베어 먹으면, 왜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프지? 아우, 안 되겠다. 나 엄마 다녀왔습니다. 이게 무슨 냄새야? 우와, 우리 집 앞에 있는 진짜 맛있는 만두잖아. 엄마가 사오셨나? 한 입만 먹어볼까? 마침 간장도 맛있게 잘 뿌려줬구만. 목을 간지럽히는 이 촉촉한 안개 같은 육즙 감촉 맛있다. 부드럽고 담백해. 역시 100년 전도 계속 만두집다워. 멈출 수가 없잖아. 배부르다. 이야,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. 내가 사온 건데. 아, 미안, 너무 맛있어서. 이렇게 못 살아. 저 핑크 머리랑 같이 못 산다고 머리 뽑아버리고 싶네. 이 집에서 가출할 거예요. 아유, 오빠 미안해. 미안하면 살인은 왜 나? 아, 리아야 진정해. 아, 만두 때문에 그렇구나. 아, 그냥 엄마가 돈 줄 테니까. 아, 리아 가서 사 먹어. 알았지? 그만 울고. 정말 용가리? 아, 그래. 감사합니다. 단 번만 더 뺏어 먹어봐. 맨날 자기는 내 푸딩 다 뺏어 먹으면서. 감사합니다, 할머니. 두 번이나 사러고 많이 먹고 싶었나 보구나. 네, 제가 먹진 못했지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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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와, 이제 먹어보실까요? 리아. 아, 그래도 엄마가 있는데 엄마 한 입만 주라. 이게 그렇게 맛있는 만두라며. 아, 그래요. 여기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. 한 입 드셔보세요. 아유, 우리 리아 착하네. 엄마한테 양보할 줄도 있고. 아, 그러면 엄마 딱 하나만 먹을게, 알았지? 네. 어디 먹어볼까? 이렇게 짚고. 만두 특유의 탱글탱글함과 고기 육즙 반죽의 쫄깃쫄깃한 맛, 이 세 가지 맛이 어우러져서 이건 입안에서 그냥 녹는다, 녹아. 아, 하나만 더. 엄마 한 개만 드신다면서요? 맛있다. 엄마 한 개라도 남겨주세요. 안 돼.
아, 시원하다. 아, 맛있게 잘 먹었네. 한 개만 먹는다면서요? 리아야,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이 만두 정말 쩔더라. 만두가 녹는다, 녹아. 미안해. 너무 맛있어서 엄마가 그 너무 주접 부렸지. 다 먹어버렸네? 엄마 정말 미워. 리아야, 정말 미안해. 너무 맛있어서 그랬어. 아, 엄마가 용돈 줄 테니까 가서 이번엔 거기서 먹고 와, 그냥. 그럼 아무도 안 뺏어 먹을 거야. 어이,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? 아, 자, 여기 용돈. 추바로. 아, 만두 쩔더라. 자, 여기 만두 나왔다. 어쩐 일로 이렇게 가게에 세 번이나 오고. 여기 만두집은 최고니까요. 아이고, 맞다. 오늘 집 나간 아들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는데. 아, 저기 리아야. 미안한데 오늘은 가게 문을 빨리 닫아야 할 것 같아. 집 나간 아들이 매년 1월 1일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이거든. 그런데 무슨 일인지 15년째 오질 않고 있어. 연락도 되지 않고. 에이, 그럼 어쩔 수 없죠. 으차. 저기 앞에 공원에서 먹으면 돼요. 그래, 미안하지만 고맙다. 오케이, 바이 쌤. 조심히 가렴. 먹어볼게. 아~ 어떻게 얻은 만두인데? 아니야. 이제 만두집도 닫았다고. 내가 먹을 거야. 저기 아저씨, 이 만두 드세요. 괜찮아. 정말 나 주는 거니? 네, 그럼 맛있게 드세요. 아이고, 고마야. 너무 고맙다, 진짜. 이 만두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. 어? 좋겠다. 얼마나 맛있으면 용기까지 생길까. 나도 만두 먹고 싶었는데. 만두. 오빠, 무슨 일? 엄마, 아빠! 어? 아니, 뭔 소리야? 만두로 변했다니. 어떻게 된 거야? 우리 아들은 만두가 됐잖아. I want to eat 만두. Okay. Give me his 만두. 여보, 이거 어떡해? 만두 만두랑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만두가 먹고 싶어도. 만두를 비워야 될 것 같은데? 아니, 근데 지금 시간이 이래 가지고 만두집이 닫았을 텐데. 그럼 어떡해요? 이거 뭔 소리야? 누구세요? 만두집 할머니? 저기, 이 만두 좀 드세요. 뭔지 몰라도 감사합니다. 이거 필요했었는데 왜 오셨지? 야야, 이거 만두야. 먹어. 오. 맛있대. 미아야, 정신 차렸구나. 맛있대. 저기 할머니,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할머니 감사합니다. 사실은 집 나간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왔거든.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꼬마가 우리 아들을 도와줬더라고. 정말 고맙다. 고맙다, 꼬마야. 너가 아니었다면 난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.
아까 그 거지 아저씨? 헐? 그래, 나는 만두집 아들이란다. 왜 세상에 거진 줄 알았는데? 거지는 맞았지. 내 어머님에게 불효를 해서 내 집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. 사업한다고 우리 엄마가 열심히 만두를 팔고 모은 그 전 재산을 들고 성공해서 1월 1일 날 돌아간다는 말만 남긴 채 15년 전에 집에서 도망쳤어. 내 역시 사업은 당연히 망했고 난 집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는데 너가 우리 엄마의 만두를 주더구나.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. 정말 고맙다. 그래 리아야, 정말 고맙다. 너 덕분에 우리 아들을 찾을 수 있었어. 리아는 우리 집 만두를, 아니 우리 집 오면 우리 만두 항상 공짜로 줄게. 어, 저 정말요? 그 공짜? 아, I like his free. Okay. 그 delicious man. 리아야, 어, 만두 이제 실컷 먹겠다. 어, I like it. 아저씨, 만두가 아주 일품이에요. 잘 먹는 모습 보니 보기 좋구나. 더 먹을래요. 두 판 더. 만두를 먹지 못한 원한으로 괴물이 된 리아는 만두를 먹고 원한을 풀었고, 리아는 마음껏 만두집에서 만두를 배 터지게 실컷 먹었다.